이번 주제는 아시아 국가 장래인구입니다. 우선 아시아 국가 장래인구 요약을 보시죠. 2072년 기준 예상 25위는 북한이며 장래인구는 2310만 명입니다. 24위는 2330만 명의 캄보디아, 20위는 3620만 명의 대한민국, 12위는 8920만 명의 일본, 11위는 8930만 명의 이라크, 10위는 9360만 명의 예멘, 9위는 9560만 명의 이란, 8위는 1억 450만 명의 베트남, 7위는 1억 58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6위는 1억 3240만 명의 필리핀, 5위는 2억 2610만 명의 방글라데시, 4위는 3억 1920만 명의 인도네시아, 3위는 4억 5770만 명의 파키스탄, 2위는 9억 7290만 명의 중국, 1위는 16억 8280만 명의 인도입니다. 다음은 아시아 국가별 장래인구 순위를 시간순으로 보시죠. 1950년대 아시아는 중국이 1위, 인도가 2위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북한의 두 배수를 유지하며 인구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2009년 일본의 인구는 1억 2820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2년부터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하며 아시아 국가 1위에 오릅니다. 2037년 파키스탄이 인도네시아를 추월하며 아시아 3위에 오릅니다. 2070년대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상위 8개 국가는 인구 1억 명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일본과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예상합니다.